네, 여러분들 오늘 먹을 것은 비빔국수, 그다음에 차돌박이 500g, 그다음에 이거는 밥 이따가 제가 비벼 먹을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알타리.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게요, 여러분들. 비빔국수인데 왜 물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방송을 보다가 보니까 비빔국수, 그러니까 먹는 프로그램인데 비빔국수 편인데 국물이 있더라고. 근데 그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요건 좀 따라 해야겠다 싶었지.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가루, 뭐 참기름, 뭐다 들어갔고, 계란 들어가고, 오이 들어가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었죠, 아버님? 먹어볼게요. 위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냉면에도 비빔냉면 넣는 거, 맞아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차돌박이. 같이 해서 먹을게요. 같이 해서. 여름에는 좀 시원한 음식을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시원한 음식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시간만 나면은 그 검색하거든요, 여러분들. 음식. 이상한 건 아니고, 참치비빔밥은 여기 있어요. 제가 제주에서 먹을 겁니다. 참치비빔밥. 제주에서. 면이 뿌니까 먹고 할게요. 잠재철학 본거 아니고 맛있는 녀석들. 비빔국수 비주얼 왜요? 비빔국수 맛없어 보인다고? 국물을 넣어가지고 조금 색깔이 연해져서 그런데 제가 맛있게 먹으면 되죠. 제가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뭐. 너무 밝아? 비빔국수 여러분들 여름에 시원하게 드시는 음식 자체가 보약이에요. 홍수? 이거는 2인분. 콩국수는 너무 흰 색깔이라서 좀 그렇지 않을까요? 소불고기 아니고 자돌박이. 오늘 같은 날은 뭐 시원하게 그냥 후루룩 마셔야죠. 지금도 눈부셔집니까? 지금도? 민준님아? 차돌박이 좋아 마시는 분들 역시 감사합니다. 비빔밥이요? 왜냐면 면이 뿌니까 면부터 먹으려고 하는 건데 비빔밥 보여드릴게요. 아하.
너무 맛있어. 팜팜이니 어서오세요, 이거. 어서오세요. 청춘한 고동님 어서오십시오.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비벼서 와도 됐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드는 걸 보여드려야, 또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나오는 맛이 있잖아요. 이렇게 갖고 비벼가지고, 과정에서 나오는 맛, 참기름 뿌리고, 여러분들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혼자 사시는 분들 그냥 햇반에다가 참치 한 캔 넣고 고추장 비벼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분 많잖아요. 오늘은 그겁니다. 그거 볶음 고추장 아니고 그냥 일반 고추장인데 집 고추장. 저희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할머니가 고추 농사 하시는데 고추 농사 하신 걸 직접 담그신 고추장. 오늘은 그겁니다. 별건 없고 그냥 그거야. 근데 이게 맛있거든. 조금 힘들게 사신 분들은 이거 100% 공감하거든. 맞죠?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조명은 차돌? 여러분들 뭐 차돌을 자릅니까?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지. 와, 이러면 너무 고급이다. 제가 오늘 추구했던 거는 좀 약간 자취생 좀 저건데, 자취생 조금 불쌍한 버전인데, 여러분들 차돌 넣으면 너무 고급져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고급져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조명이 잘 안 보이니까. 갑니다잉. 맛있다. 그냥 이거는 맛있을 수밖에 없어. 하리웅님, 제가 인사를 안 했나요? 요즘 조금 활발해진 거예요. 참치캔 요즘 몇천원? 한, 좀 싸게 사면 한 천 몇천원에서 2천 얼마 하지 않을까요? 참치가 그렇게 비싸졌습니까? 비빔국수가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아. 비빔국수가. 우가차차차님, 그러면은 이거 해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맞아. 양푼이는 그냥 그 양푼이 자체가 맛이야. 얘 자체가 맛, 맞죠? 밥 다 잡음? 저 고등학교 때 공부 되게 못했죠? 음악 한다고 맨날 놀았죠, 여러분들. 맨날 놀았지. 뒤늦게 공부하느라고 엄청 애썼습니다. 지금 설계를 배우느라고 늦깎이에 들어가가지고, 노래가 아니고 악기를 잘해요. 하리웅님, 나중에 커서 모르죠, 뭐, 어떻게. 저처럼 되시는 거 아닙니다. 오재원님께서
아가리 구조가 잘 처먹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을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하시냐. 말을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하셔. 애기야님 어서오시고요. 아니 어디 스피치 학원 다니시나봐. 상당히 어휘력이 있으시네. 어휘력이 있으셔. 아. 참치가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셔야겠다. 참치가 조금 뻑뻑하네. 뻑뻑할 때는 뭐 임기응변 해야지 뭐 임기응변. 여러분들 근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조만간에 그거 방학이 있잖아. 방학이 있어서 우리 또 전투력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 전투력 좋으신 분들. 아. 여러분들 저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생방입니다. 한입만 태균님 밥 안 드셨다고 왜요? 이거는 생방. 보통 생방입니다 뭐 이거는 그 이거는 저죠. 저 이거 이꼬르 창배. 이거 여러분들 뭐 상당들 하시네. 그냥 어휘력들이. 저 34살입니다 유민상님. 여자 유민상. 닉네임 친근감인데. 에? 아야 누나 뭐라고요? 갑니다. 24살은 너무 오바고. 아 맞아요. 채팅창이 없으면 생방. 그리고 생방에는 무조건 제가 방제에 라이브라고 쓰고. 여러분들 아시지 라이브? LIVE. 요즘에는 체중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그 산책해요. 산책. 그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액정 핥을 뻔했다고? 나름 제가 나름 그 뭐지 만든 꿀조합. 차돌백이랑 비빔국수. 그리고 조금 허전할 때는 참치 한 캔 때려넣고 그냥 고추장 조금 넣어가지고 그냥 쓱쓱 비벼먹는 거. 제가 만든 꿀조합. 괜찮죠 여러분들? 하루에 두 끼 먹습니다. 12시에 회사에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지금 먹는 거예요. 제가 맨날 지금 배가 고플 수밖에 없지. 거의 몇 시간째입니까? 9시간 반째. 마지막 한 술이라서 조금 아끼면서. 여러분들 뾰동 세상님 생입니다. 생. 그래가지고 원래 12시에 밥 먹고 저희 회사가 12시에 밥 먹고 그 다음에 5시에 밥 먹는 건데 5시에 밥을 안 먹죠 제가. 저요? 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리 설계. 아가리 설계를 하고 있어요. 밥을 잘 먹기 위해서 아가리 설계.
그냥 먹어야죠. 치기공사가 아니고요. 아가리 설계한다고 했더니 치기공사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철차 설계를 하는데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아가리 설계한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얘기한 거예요. 철치기계가 아니고.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기서 끝.